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난 전쟁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그런 선거 사기 문제의 핵심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주고 동시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앞에 것은 확정된 사실이고 뒤에 것은 여러분들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함을 까보거나 뭐 까봐도 표시가 잘 안 나겠죠.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위조 투표지 제조에 사용되는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사전 투표자 수를 셀 수 없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투표소마다 합법적으로 개수해야 된다. 카운팅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남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2022년도 4.15 총선 이후에 그런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 같은 데서 굉장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착같이 투표소를 방문하는 투표자 수를 못 세도록 하죠. CCTV도 다 가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방지대 사람들이 그걸 캠코더 같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촬영하려고 하더라도 선거 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그걸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전혀 셀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 명부에 있기 때문에 실물로 된 사전선거 명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선거를 할 때 스캔해가지고 신분증 이미지를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보관하는데 그것도 즉시 삭제를 했다가 지난 여름들 뭐 12월인가에 한 달, 뭐 한 달에가 됩니까?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되면 뭐 4년 5년 끄는데 그 즉시 삭제는 왜 포함된 자에 사전투표자수를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자수를 모르게 해야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사람들이 알 수 없게 해야 실제 이런 관내 사전투표에 몇 명이 했는지를 모르게 해야 그래야 뻥튀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자를 몇 명이라야 7%를 여러분들 부풀리게 할지 8% 움직이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게 세상에 이런 선거에서 투표자 수를 모르게 하는 그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과제는 사전투표자 수를 공식적으로 정당 참가 사회시민단체에 참가해가지고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반드시 측정해서 공개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진 찍은 것을 보게 되면은 이중투표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이중투표도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이런 누더기로 고쳐봐야 이건 될 수 없는 선거인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4월 10일 날 그런 총선에서 공정성을 좀 높이려면은 투표소 레벨에서 실제 사전투표자 수,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밝혀야 됩니다. 그거를 이명근처럼 사전투표에 대한 거부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너무 소극적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사전투표소에서 지역선관위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이제 과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위조 투표지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제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폐지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고
동시에 투표소 단위에서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의 숫자를 개수하도록 카운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조치를 취해야 사전투표를 뻥튀기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전투표 조사는 존속시킬 수가 없다. 아무리 누더기로 바꾸더라도 이거는 뭐 이미 국민들의 신뢰도 많이 상실한 거고 정확도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차근차근 이제 해결해 나가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발언하고 특히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그 발언은 정말 참 중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옳은 선택을 했고 그것을 꼭 그런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여러분이 더하는 그런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룬 내용이고 선거 실상을 이제 낱낱이 공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2022년도 지방선거 그 이후에 보궐선거 그래서 지난해에 모두 6권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발간이 됐습니다. 뭐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지만 또 책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책도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될 수 있는데 힘을 대 주시면은 공병호 TV가 계속 운영되는데 크게 그 힘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아까 공개드린 바와 같이 어제 한동훈 도장 찍으라라는 그런 영상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영상이었는데 무려 이제 노출률이 21.1% 정도가 될 정도로 아예 영상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정상적인 영상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그런 그 시청자 수를 계속해서 이제 시청자 수를 한계치를 정해놓고 그 한계치가 되면은 또 시청자 수를 빼고 또 좀 올라가면 또 빼고 그렇게 3년 동안 시청자 수가 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은 이해를 하죠. 그 사람들이야 못 보게 하는 것이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병호 TV에서 한 2개월 전부터 소개하는 거가 신학과 역사학을 잘 조화시킨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킹덤북스에서 나오고 김동주 교수께서는 아주 역작을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세계 역사를 보는 시야나 안목을 넓히고 또 기독교의 성장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김없이 내일도 오전 5시, 네, 오전 5시에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